녹석 혼자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어? 안 되네. 그럼 초반 3인갱으로 평화롭게 게임을 시작합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초가스. 너네 왜? 앙키모디? 상대가 혼란해하고 있는 사이 미드가 갱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14기 탈론이라 살았네요. 막바기 녀석은 몇대 때려서 기선제압 해주고 남은 미니언들을 맛있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파. 아니 아프다고. 아 진짜 아프다고. 상대 정글을 모두 훔쳐먹고 6렙을 찍었습니다. 아끼면 똥된다. 이런 말 아시죠? 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이랑 풀을 아끼면 똥되는 거예요. 우리 미드가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정글러로서 이런 건 눈 뜨고 볼 수가 없죠. 네가 우리 미드 괴롭혔냐? 오케이, 방어막 뺐으니까 이득입니다. 이쿠! 궁이 돌았으니 한 번 더 바텀을 갈게요. 깔끔하게 전부 다 잡았는데 저한테 1킬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할 수 없이 리신의 Q는 피해줄게요. 그럼 미포가 맞겠죠? 꼴초 오타? 어? 여러분 마음을 곱게 쓰세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들어온 카정. 두꺼비가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 1대1에서의 리신 Q만 피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두꺼비였구나. 이 친구들 녹톤을 무시하고 타워를 먹은 다음 감정 표현까지? 이건 절대 참을 수 없죠. 레오나의 스턴은 W로 막아주고. 아 뭐가 이렇게 많아. 녹톤은 궁이 돌 때마다 원딜을 잘라주기만 해도 1인분 이상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바루스의 극찬. 이 정도면 이 판은 성공한 정글러입니다. 뚜벅이들은 녹톤한테 절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초시계와 방어막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지만 그저 큐트하죠. 애써 쿨해 보이려는 벨코즈입니다. 하지만 조합으로 인해 불리해진 상황. 상대는 4명. 궁이 있어도 이걸 들어가면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했어요. 제가 어그로 끌어서 이겼습니다. 벨코즈한테 맞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어디 로징어가 까불어. 야 나는 왜? 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용을 스틸해? 바로 머리를 밀어줬습니다. 탑타워를 밀려는 초가스와 오징어. 깔끔하게 역관광 시켜주고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무빙이 뭐죠? 죽어. 저는 그냥 맞으면서 싸워요. 지리는 패기로 상대 쌍둥이까지 밀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죽지 않아요. 응? 잉? 아? 갑자기 이상해진 게임. 미드의 궁을 쓰고 W로 리신의 궁을 씹어버린 다음 소천사 딜과 어그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고 결국 게임을 이겨냈습니다. 캐리.